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델트 예은입니다. 엄마 몰래 야식을 만들어 먹을 건데요. 저희 엄마가 문어를 그 문어 엄마가 키우는 거다. 예은아, 그 칼질이니 톱질이니. 응? 미안해 엄마. 이런 벌칙이에요. 맛있다. 근데 이거 코털이에 입으로 들어가. 양배추 쓰는 거니 테이블을 부시는 거니 샐러드 먹는 소리가 더 좀 잘 엄마 잘하고 너 뭐 지작자한테 잘못했니? 오늘따라 칼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열심히 하고 그럼 돼요. 수능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, 여러분. 화이팅입니다. 예은아. 아 그러게 안 걸릴 것 같은데. 그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야. 불타는 고구마 불터치가 뭐예요? 같이 불러보고 싶은 가수가 있다면 폴킴 되게 좋아해요. 콘서트도 사실 가고 싶었는데 티켓이 없어서 못 갔어요. 폴킴 씨 팬입니다. 뒤에 타고 싶어요. 원래 이렇게 고난이도 음식을 만들어요? 제가 본 건 스테이크였는데 엄마도 못 만들겠어. 너무 힘들어 엄마.
가지고 싶은 중고가 있다면 중고라기보다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은 직업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일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젠가는 익숙해지니까 조금 버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잠이 오지 않을 때 듣는 노래가 있다면 한 소절 감미롭게 불러주세요.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이라는 곡인데 팬분들이 좀 불러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. Really get to know you but rewind I wanna love you in slow motion. 갑자기 불러니까 힘들어. 아? 뭐야? 예외란 없어. 속인 거야. 진짜 맛있다. 미쳤어 이거. 네, 이번 싱글은요 두 곡이 들어있고요. 타이틀곡은 위로가 돼요라는 곡이에요.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잖아요.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런 감정을 담은 노래예요. 혹시 말랑차도 좋아해요?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? 보통 몇 시쯤 자요? 혹시 처음 본 사람과 밤을 보낸 적 있나요? 알고 싶어져요. 그댄 아니라면 잠시만 그대로 있어줘. 네, 이런 곡입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생각보다 힘드네요. 재밌었고 앞으로도 피키캐스트 많이 애청할게요. 엄마가 잠든 후에도 꼭 챙겨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엄마가 잠든 후에 28번째 게스트 하펠트 예은이었습니다. 엄마 몰래 잘 먹고 갑니다. 안녕. 엄마! 엄마 내려갔다. 나 진짜 맛있네. 그것도 제작진이 일부러 갖다 준 거야. 또 속았어. 너무 순수해.